렐름 딥에서 이어서 가야죠. 아침에 방제가 안 바뀌어서, 원래는 이제 어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제 갖다 썼으면 되는데, 제가 어젯밤에 데드라이징 2 하려고 방제 바꾸고 약간 이제 편하게 게임하고 싶어서 이거 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방제가 안 바뀌는 바람에 생방송 아닌 상태로 정회를 다 깨놨습니다. 지금 다 깨져 있죠, 20라운드까지. 깨고 느끼는 건데 할게 없어요. 이거를 뭐 일반을 깨던 정예를 깨던 뭐 다이아 같은 걸안 주고 아이템도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깨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기다 먹어둘까? 어이 많이 생겼죠? 570개가 됐습니다. 하루 만인데 하루도 안 되지 않았나? 저번에 저녁에 껐으니까 쭉 올랐습니다. 레벨링을 해두죠. 근데 피가 250밖에 안 돼요. 8레벨인데 특이하게도. 일단 얘를 업해서 능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의 보조. 그리고 피 주죠. 남은 걸로 피 레벨업. 다음 맵으로 가보죠. 이제 새로운 맵으로 가서 썬스톰 사막. 새로운 뭐야? 아 여기지. 아, 피오르 가드. 아, 옆으로 밀려있어, 당황스럽게. 여기를 깨도록 하죠. 새로운 타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타워가 있는지. 여기서 보긴 좀 그렇고. 첫 번째 맵인데, 그냥 타워 없어도 깰수 있지 않을까? 20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타워들이 생겼죠? 좀 약간 특이하네요? 도끼 던지는 게 원거리 타운 것 같고. 이게 보병 타워, 이게 마법 타워, 이게 그 스플래시 타워인 것 같죠? 디자인상으로. 일로 와봐. 이한 줄짜리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이기지 않을까? 조금 많긴 하다. 일단은 법사 타워 먼저 써보죠. 한 번에 최고까지도 쓸수 있지, 그렇지? 능력, 아이 목소리 좀 봐. 심판의 번개, 번개의 화살이 가장 먼 적을 공격합니다. 북풍. 적의 진구를 느리게 하는 차가운 바람을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버프 계통이 없네요, 법사 타워에. 일로 와봐. 사바 번개. 4라운드까지밖에 없어서 두 개까지 볼수 있을까? 아, 저렇게 하늘 떨어지는구나. 자, 보죠. 창을 지니고 있는 고블린. 이번에는 슬라임에서 고블린으로 바뀌었습니다. 슬라임보다 고블린 센가 보구나.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좀 소리가 크네요. 도끼를 던지는 빼어난 바이킹. 싼 것부터 하나 해보자. 볼수 있게. 내려와, 빨리. 용의 둥지. 용으로 스플래시 냄비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고블린 라이더 있고요. 도끼 토템, 날카로운 도끼들이 회전하는 토템을 소환합니다. 아, 저건 함정 계통인가 봐. 도끼 스로우가 속도를 높여 타워를 분노로 가득 차게 합니다. 주변에 버프 거는 거죠? 오. 아니, 분노가 뭐 데미지야, 속도야, 뭐야? 속도인가? 얼굴 주회관. 하나씩 봅시다. 저거 먼저 볼걸 그랬어. 왜 하필 절로 오냐, 쟤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포템이 없는데? 아, 소환을 하는 거야, 이렇게? 라스트 라운드로 끝나기 전에 보병 타워를 좀 보자. 난 전깨도 내 취향이야, 솔직히. 취향만 놓고 보면. 붉은색이 최고고요. 마지막 칼 모양은 똑같네요. 바이킹인데 칼 모양입니다. 무기를 강화하여 강한 쇼크 공격을 합니다. 용의 비늘로 강화합니다. 토르 타워. 일단은 깼죠. 차이가 있다면은 스플래시 데미지를 넣고 공속이 높아지는 타워였는데, 이번 바이킹은 데미지가 올라가나 봅니다. 자, 다음 맵으로.
22. 다시 보상이 쪼잔해졌어. 쪼잔해졌어. 가자. 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하냐? 이거 전에 안 봤었죠?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보죠. 드래곤이 성장을 하는구만. 되게 비싸다. 이번에는 루트가 두 가지. 일로 와봐. 애매한데? 되냐 이거? 드래곤 어떻게 썼나 궁금하다. 다른 건다 비슷비슷해. 드래곤이 궁금하지. 드래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공중 못 때릴라나? 어, 최대한 성장을 했네요. 이건 뭔데? 새끼용이 부활한다. 아. 두렵게 만드는 포효를 한다. 해볼까? 느낌상 타워 자체는 저번 게더세 보인다. 야, 이거 새로운 9레벨 스킬 이번에 해방된 거죠? 연사를 하는 스킬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애들도 약간 위험치 올려놨습니다. 정해를 깨고. 아침에 열심히 했죠? 야, 저렇게 때려? 뭐 이상한데, 약간? 아, 일로 와봐. 여기서 양쪽 다 노려. 까마귀는 원래 있었는데 왜 새로운 걸로 뜨는지 모르겠네. 어, 이동은 안 되네, 새끼용이. 그냥 새끼용이 있네. 공중도 때릴 수 있나? 아, 보고 싶은데 볼 짬이 안 난다. 일로 와. 벌써 다 봐버렸어, 웹에 나오는 거. 타워. 다 봐버렸어, 이미. 아무렇게나 해도 되네. 보병 강화가 없어. 어, 저렇게 쏘는구나. 괜찮다. 괜찮은데? 그리고 이 화살 타워에 공격 강화가 아니라 그게 붙어 있잖아요, 이번에. 뭐돼 있구나. 그 함정을 소환해서 돌린다는 개념 공격이 나온다. 이게 광역 공격이 된다는 거죠. 벌써 죽고 그래. 한게 뭐가 있다고. 아, 되게 비싸다 근데. 기존에 화살 강화는 100원, 75원이었는데. 아, 근데 너무 싸서 좀 급하게 올리기 힘들기도 했는데. 데미지는 엄청 적은 것 같은데. 함정 이거? 범위는 엄청난데, 데미지는 기대할 게 아닌 것 같다. 다음. 어, 경험치를 되게 많이 먹었네요? 오늘 데드라이징 할때 됐네. 어, 새로운 거 풀렸어. 새로운 거 나왔어. 업그레이드 보고. 업그레이드 먼저. 아, 치사한 놈들. 무한모드에서 재료를 모아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보세요. 아, 강화를 시킬 수가 있구나. 어, 신기하네. 골드 부스트라는 것도 있어. 처음 봤어. 재료 들어가는 것 봐. 저런 용도네. 나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저러면 사실상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번개 두번칠 때가 있다. 아이고. 초토화 정책이다. 땅을 불태운다. 죽음도, 어, 죽어서도 싸운다. 그런 뜻인 것 같죠. 되게 특이한 능력이네요? 바이킹이랑 전혀 안 어울리는데? 바이자 속도 증가. 일단 저렴한 타워 먼저 올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올리죠, 뭐. 가자. 스태미너를 깰때 준다는 게 되게 특이해. 이렇게 싸운다고? 이거 좀 헬린데. I love a challenge. Magic is superior. 가서 빨리 제거해 봐. Shocking. To present. 와, 번개 괜찮은데. 이리 와봐. Too easy. 끝내라, 전사. 혼자서 다 틀어 막는 거야. 겸치 빨아 먹을 때 빨아 먹어야지.
꼬마도 소환해봐. 이번에 좀 제대로 보자. 아, 저렇게 되는구나. 야, 좋은데 능력? 어, 저거 더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그 타워 기술보다? 어, 솔직히 별로였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거 별로였어. 그 미사일 쏘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 안 나던 것 같은데 괜찮네. 돌려보내는 수준이면 걸어서 가는 거면 그동안 참 맞을 때도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공중 쏠 수 있냐? 어, 이게 공중 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공중은 데미지가 부족했었는데 무한모드에서. 아, 나 공중수술 타워 업그레이드하고 공중 타워 안 쏘. 안 뚫렸지? 좋아 좋아 올려. 화력 좋은데. 야, 이거 공중도 때리나? 까마귀도 때리나? 어, 까마귀도 때려. 기존의 법타워는 까마귀 못 때렸죠? 그리고 이제 얘는 본체는 지상밖에 안 때리지만 공중 때리는 게 있고요, 확실하게. 고블린을 떨어뜨린대. 기분 나쁜 거 잘 만들었구만. 딱 싫어할 만한 거. 어, 경험치 주는 것 봐. 엄청 후하게 주는데 빨리빨리 모아보죠. 지금 멤버가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딱히 없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각대가 있으니까 딱히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네요. 사정거리진가? 피나게 하세요. 영웅 이름이 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출혈 데미지. 고스트 바이킹. 고스트 바이킹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거 약간 어그로를 잘해줄 것 같은데? 어그로를 할 수 있다면은 세 명의 고스트가 생긴 상태에서 추가가 나오면은 고스트가 남아있나? 그것도 좀 궁금한데. 다음 거 갑니다. 슬슬 맵이 짜증나게 나올 때가 됐네. 슬슬 지금 이제 간 보지 아주 그냥. 여기다 해도 어차피 단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전체로 발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했는데 당장은 하나씩 쏘면서 공포 걸고 공포가 좀 이제 범위긴 하구나. 공포 제외하면은 여기서까지 공포 늘 필요 없는 것 같아. 200원이나 하는데. 어. 양사이드 이거 박어. 좀 애매하긴 한데 없는 거가 낫지 뭐. 불러와. 여기서 있다가 좀 양쪽으로 가서 싸워. 어, 무식하게 한쪽만 가지 말고. 조리 있게 잘 갈 줄 알아야지. 유령 이렇게 되는구나. 야, 좀 별로다. 생각보단 별론데? 디자인이 좀. 공수타워에 강력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도끼로 까맣게 맞출 수 있냐? 유관상 안 될 것 같아. 유관상 그러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병타워에도 들어가네요.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젠이 더 빨리 되겠다? 아, 들어간다면은 이미지만 나오는 거고 효과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뭔 짓이냐? 뭐야 이게. 아, 잠깐만 하나는 괜찮아. 두 마리는 안 돼. 막았냐 저거. 무장. 어우, 야 잠깐만. 어, 여기 좋은데? 이거가 진 명당인데 의외로? 되게 써다 본게 효율까지 따져보고 만들었나봐. 의외로 잘 채워져 있잖아. 여기까진 여러 마리 안 돌아올 것 같으니까 아싸리 번개가 날 것 같아. 번개가 오히려 단지 세고. 다 잡았네? 번개랑 공술타워랑 약간 위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정도면.
아, 물론 이제 법타워가 능력도 절존하긴 한데, 야, 이거 왜 이렇게 경험 잘 주냐, 갑자기. 업그레이드. 다시 갑시다. 퀘스트. 아, 리셋했구나, 내가. 뭐한 거야? 법타워가 마음에 든다? 광역이 없는 게좀 그렇긴 한데, 이거 드래곤이 자주 쌓이겠는데? 이 이런 맵이면은? 일단은 쪼꼬미들 만들어주고요. 아, 맵좀 봐. 극혐. 아, 맵 개극혐, 진짜. 불러와. 너무 혐이다. 아, 이거 좀 많이 혐인데? 아, 이거 두 개가 자리가, 사거리가 넓은데 맵이 너무 넓으니까. 얘는 왜안 닿냐, 또 치사하게.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아, 절로 가서 난 절로 들어간 줄 깜짝 놀랐네. 뭐냐, 이거는? 얘는 일단은 빨라지게 함. 느려지게 함은 없냐? 서리 쯤인데? 야, 세다. 야, 랜슬롯이 갈라 그래. 꽤 상당히 센데? 야, 없어, 내려. 또 내려. 랜슬롯한테 다 맡겨. 랜슬롯 틀어 막으라 그래. 전혀 소관이야. 좀 많이 밀리는데? 가능하냐, 이거? 아, 화력 좋아. 도끼맨이 필요하겠는데. 여기 먼저. 데미지가 써있으면 정말 친절할 텐데. 근데 너무 많이 뜨면 조잡하기도 하니까. 잘 생각을 해서 없앤 것 같긴 하다, 데미지는. 고민 좀 해서 이거 없애는 게 낫겠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넣은 것 같은데. 있겠어. 이게 더 좋으니까, 통합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넣은 거겠지. 안뺀 거겠지. 기술적으로. 루커 스킬 잘 쓰면은 한 라운드 그냥 캔슬해 버릴 수 있겠다. 바로 그냥 스킬로다. 초반에. 괜찮은데? 야, 도끼 나오는 거 봐. 어썸하잖아. 느리게. 지금! 랜슬롯 살려주세요. 랜슬롯 불사신인가? 왜 저렇게 싸우는데 안 뒤지냐? 가위로 싸운 뒤 이렇게 잘 붙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좋아요. 야, 랜슬러도 튼튼해. 마음에 들어. 레벨을 좀 올려놔서 그런지 약간 존재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 레벨업. 랜슬롯도 둘만 더 찍으면은 새로운 스킬 쓸수 있다. 저번 시간에 랜슬롯도 스킬이 없었죠? 나 검깡타 나도 못 봤어요. 쓰는 거본 사람 있나요? 충격 보조는 본거 같아. 이것도 본거 같은데. 이뭐 타는 거 맞아? 나는 얘는 아주 몬스터가 엮여 있어서 그런지 구분이 안 되던데? 봐도 육안으로?
다음 갑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볼게 금방 떨어진다. 이거 내 예상을 좀 깨는데? 여기서 막자. 아니야 여기서 막자. 아 여기서 막으면은 위험할 것 같다. 아 뭐야 그걸 왜 해? 아 다행이야 제가 판매야. 불러와. 저 돌려보내는 거 괜찮다. 여기다 배치하고 원거리에서 여기서 힘으로 제압해도 되겠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겠지만 새로운 거. 치유가 나왔습니다. 나는 근데 분열됐던 슬라임이 더 성가셨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소환해. 뒤로 와. 소환해. 뒤로 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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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병사는 좀 천천히 올리고 데미지를 먼저 올려야겠다. 이 돌려보내는 걸 사용해서 최대한 딜을 늘려보자 한번. 기존의 순간이동 타워 역할인데 순간이동보다 난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동안 맞으니까 돌아갈 때 속도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감안해서 조리있게 써보겠습니다. 스킬 두 번을 한 번에 펌핑해서 효율을 뽑는다는 게 마음에 든다. 이 극한의 가성비 좋아. 이부터 막어. 잘해야 된다. 위에 까마귀 막아야 된다. 불러. 좋아. 잠깐만. 그렇지, 그렇지. 나와 새로운 거. 이렇게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지. 야, 이 빡신데? 화력이 부족해 지금. 화력이 부족해. 이건 뭐니? 주먹대장 둘 소환했어. 어썸한데. 주먹대장 버프. 주먹대장은 일로 못 데려오는 걸로 압니다. 클릭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안 되죠? 쟤는 포기해야 돼. 공포를 이용한 돌려보내기로 딜 넣기. 그걸로 최대한 딜 뽑고. 아 좀 갈등되긴 하는데 지상. 에 그거 분노 불러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불러온다. 아 왜 안와. 아 온거였어? 힐러 좀 거슬리는데? 좀 몇 개 온대 힐러? 힐링이 좀 몇 개 온대? 딜 왜 저렇게 안 박히냐? 근데 공포 덕에 트롤 자체는 딜을 잘 넣고 있네요. 공포를 여기서 걸어서 일로 빼주면은 딜을 넣을 기회가 더 생기는데. 그렇지. 귀신들이 나름 바깥 하나 본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못 봤네요. 좋아. 겸치. 얘 많이 먹네. 왜 이렇게 많이 먹지? 비싼 앤 더 먹나?
앞에 조명은 공짜여서 구분이 안 가. 아이, 와, 왜 자꾸 자, 왜 여기다 해놨냐? 기분 나쁘게. 아, 이렇게 둘이서 모아서 싸우네? 일로 와봐. 아, 뭐 당연히 이건 이걸로 여기다 몰빵해야지. 이거는 뭐 선택지가 없구만. 하나까지만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세 개까지 찍으면은 약간 이제 효율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뒤로 보내, 오히려. 그래. 아우,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 여기서 출발해서 절로 가는 거야? 아, 그랬구나. 잠깐만. 좋댔다. 아, 좋댔다. 다시 하자. 아, 저렇게 되는구나. 어, 몰랐지. 아니, 이거 조금 빡센데? 일단 여기서 대기해. 도끼로 하자, 이번에는. 도끼에 그 돌리기를 이용해서 제압을 합시다. 아, 왜 이렇게 많니? 아! 아니, 뭐가 저래? 아, 야, 왜 이렇게 많아? 나 지금까지랑 급이 다른데? 갑자기, 아, 갑자기 이렇게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야? 어, 좀 심한데, 이거? 둘로 나눠서 잡아야 되나? 여기서? 아, 불안한데. 불안한데, 여기서 잡는 거는. 일단은 넣어놔. 졸라 멀리 가, 개 멀리 가 있었네. 아, 두개 나갔어? 아이씨. 아, 왜 이렇게 빡세냐, 여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저 데미지를 맞추는 것까지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로 와봐. 너 위치가 문제야, 너. 넌 범위에 비해서 지금 열심히 안 하고 있어. 여기다 하면 더 열심히 쏠수 있는데. 조금 위로 가봐. 위로 가면 안 되겠구나. 뭐 도움이 없냐? 이건 뭐냐 대체? 제가 동료가 되나 나중에? 곤발 자국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일단 이렇게 하자. 재개. 아, 이거 돌다가 스태미나 오링나겠는데 자꾸 저 발려가지고. 이게 많이 센데?
일단 불러와. 아, 이걸로 하자. 너 비싸다. 아, 너무 비싼데. 야, 이거 너 너무 울빌듯이 웃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양심 있어야지.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든 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 뭐야, 죽었어, 쟤? 이수 찔대일. 아, 제가 죽어버렸네. 어, 잠깐만, 이거 좀 과한걸?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하... 너무 역겨운데? 리얼로다가 진짜 리얼로 너무 역겨운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죽었냐? 아까 뭐 맞았냐? 이거 뭐야? 이거 도움이 안 돼 저거는. 그렇지. 불러와. 굳이 여기에 얘네가 필요할까? 빼버리고 공격 타워 넣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빠져. 불안하긴 한데 애매한 거 들어가서 있는 등 많은 등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힐러만 잘 갈무리 하면은 누적딜을 넣어서 골을 좀 빨 것 같은데. 천천히 가자. 그렇지. 분산시켜. 분산시켜. 좋아 좋아. 그게 한 명 있는 거 든든하다. 안 사라지지? 나중 가서 손절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지? 중요한 타이밍에. 안 돼 그거는. 좋아. 일단은 이렇게. 아래냐 위냐 그것이 문제다. 아래는 됐어. 위야. 끝났다. 어, 빡셌어 이번 거. 어, 진짜 이번 거 셌어. 아까 지금까지 이번 넘어와서 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됐어. 엄청 강력했어. 레벨업 막 레벨업도 막 할라 그래. 기본적으로 세 마리가 나오고 젠되는 속도를 올린다는 거죠. 리스폰 한다는 거죠. 근데 사령이 있으니까 하나만 중간에 소환해 놔도 꽤 큰 효율로 어그를 가져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령이 어그를 끊는지 모르겠는데. 리치 숨결 이게 낫겠지? 어, 길게 보면은 당장 쓸 거면은 갑니다. 이제 깨야 되죠? 이제 못 깨면은 방족이죠? 못 깨면 뒤가 없어요. 노파쿠 방족입니다. 와 이거 너무 헬인데? 사고 진짜 길다 얘. 왜 이렇게 긴 거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겠지? 뭐 이렇게 바로 들어가진 아 들어갈 것 같다. 아까 찍어놨는데 방금 못 들어갔다. 느낌 왔는데 아이씨.
공중을 때린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야. 왜 이렇게 많냐? 아 잠깐만 뚫렸냐? 한 번에?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잠깐만 늘리면 안 돼 이거 늘리면 죽어 늘리면 그 순간 저승으로 가는 거야 공포가 넣는 데미지를 계산을 해서 진짜 돌아서 때리네? 앞으로 계속 돌아줄진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보자 일단 많긴 했어 여기다가 딜을 넣고 여기다가 보병을 넣자 버그를 줍시다 아 빡세네 천천히 하자 이미 하나 뚫려버렸어 뒤가 없어 두 번은 없다고 하나도 안 죽었네 데미지를 찍었을 게도 세겠지 얼마나 셀진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업그레이드 생각하면 아마 큰 폭으로 셀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강타 언제 때리는 거야? 나 봐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세냐 우미 잠깐만요 우미 잠깐만요 내려가서 얘 좀 맡아봐 아니야 됐어 올라와 올라와가 아니라 야 이거 좀 선 넘네 야 많이 위험한걸? 일단 깨는 걸 목표로 하자 깨면은 스텝이라도 받으니까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는 저 녀석이 나올 군번이 아니다 이 녀석들이 나올 군번이 아니야 드래곤 업그레이드 아까워서 쓰긴 했는데 저 녀석이 비빌 언덕이 아니었어 야, 궁수가 진짜 세긴 하다. 궁수가 다 틀어막네?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근데 좀 한도가 있는 듯? 야, 일로 와봐. 야, 그 아래도 있잖아. 쟤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불러와 아 주술사가 양쪽에서 기어나왔네 이거 좀 많이 충격적인걸 돌려보내 공포가 4개면은 공포발로 밀지도 모르니까 공포만 믿는다 야 잘 밀었다 야 훌륭해 데미지 센데 힐러 좀 죽여봐 힐러 좀 아 아무리 봐도 불안한데 아 씨 많이 불안한걸
어느 정도는 싸우고 있어. 열심히 해라. 미슈입니다. 드래곤이 그래도 공포값을 하긴 한다. 이걸 노리고 만든 건데 너무 급하게 쳐들어오니까 비빌 언덕이 없었지. 좋아. 거기서 싸워야겠니? 조금만 뒤로 가면 약간 싸줄 텐데? 독한 녀석. 아우 치사해. 다시도. 레벨업 좋아. 레벨업했어. 이거 일부러 몇 마리 놓쳐서 경험치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이거 놓치는 게 이득인데? 여기서 되기에 다 한 바퀴 돈다는 게 되게 신박하다. 일단은 여기는 번개 두 개를 하고 여기는 도끼를 네 개 하자. 아주 좋아. 오, 예스. 아, 거길 왜 가니 니가? 일로 와. 좆댓. 안 좆댓. 야야야, 저거를, 야, 저걸 놓치면 어떡하니? 아이. 화력 부족인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안정감 있는데? 제대로 싸우고 있는 거 맞지? 또 말짱황이잖아. 빨리 불러와. 아, 두 개 놓쳤어 이번에도. 이거 하면 어떻게 돼? 아, 저 힐 해주는 거야 이렇게? 힐링 그거네. 힐링 그 뭐라고 해? 힐링 엘이요? 그런 거네. 레버 터짐 비슷하잖아. 어감은 틀려도. 야, 마법 진짜 강해졌다. 라스트 웨이브. 힐러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형. 잘 막는다? 안정감이 다르네. 그래도 두 개란 말이더냐? 어, 세 개다! 와, 난이도가 있어서 봐줬나봐. 그렇지. 너무 잔인했어 지금까지가. 악마같은 놈들. 나 잠깐만 딴 거 받기 전에 이거 업그레이드 할래? 어, 왜 철인데 안 돼? 산산한 왕국 31라운드 통과해야 돼? 어, 그래? 거기까지 해보죠.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바로 코앞이네. 어, 얼마 안 남았네. 어차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게 뭐니? 뭐가 생긴 거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누르라는 거야? 15스테이지를 방어하고 전투 후에 피와 대화하라고? 와, 이런 것도 있어? 대박인데. 근데 너랑 대화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좀 많이 딸려온 것 같아, 이래저래? 뭐야, 저거? 아, 웃기지 마. 이거는 좀 오바죠. 어우, 야, 피지컬 좀 봐. 피의 피지컬. 라임 좋고요. 여기서 하나 더. 좋아. 아이고. 실수. 아니야, 좋은 실수야. 좋아. 좀 많이 헬인데? 잠깐만. 조금 많이 헬인데? 오랜만에 전타로 돌아와서 약간 이제 그리움을 느끼는 그런 짬은 없는 거니? 존나게 날 괴롭혀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저 정도는 괜찮아. 아, 놀랐네. 빨리빨리 잡아. 뭐, 실드 왜 이렇게 세니? 얘가 밥값을 못한다. 열심히 싸봐. 어우, 잠깐만. 이리 되는 거냐? 지금! 그렇지! 잠깐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결과적으로 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행. 아, 검이 온다. 마지막 스테이지는 남겨두자. 잘했어. 그렇지. 어떻게 잘 갈무리 하고 있어? 몰라, 아무런 식다. 조금 많이 빡센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 퀘스트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솔직히 별 스토리는 없는데 재밌어. 대화를 하라고 했을 때 스토리가 나올라네 이제? 잘 만들었어. 정성껏 만든 게 느껴진다. 딱 게임 자체에서 몬스터도 다 깔끔하고 훈훈해 아주. 마르사면 안 지켜줬어? 아, 운명이야. 뭐야? 맹렬 늑대여서 누구였네? 실버였구나. 이거 분기점에 따라 강해지거나 동료가 생긴 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거 하면은 실버에 대해 알아가면서 돈독해져서 더 세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라면 수가 늘고? 나 이걸로 할래. 펜던트와 펠리드의 부족.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늑대 들을. 내말 맞는 거 아니야? 야수 정령. 야, 이거 대박인데? 야,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어? 고생했구만. 뭐야? 드르리래. 추가 생겼나 봐. 그래, 질보다 양이야 이런 게임은. 이게 뭐냐? 아, 또 이거냐? 일단은 이거. 아, 가자 시간도 없다 별로. 가자. 업글 됐으니까 강하지 않을까? 10레벨 되면 업글 하나 봐. 11레벨?
왜 이따위야 기분 나쁘게? 일로 와봐. 재밌지. 잠깐만. 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나좀 깔끔한 맵에서 하게 해줘. 아씨 너저분하게 이게 뭔 짓이야? 아씨. 조금 심한데? 아, 좀 심히 역겨운 걸? 어, 다 고블린이네? 다섯 마리씩? 사나이의 빌드다. 가라! 하나씩 제압한다. 쏘고 있는 거 맞냐? 뭐 데미지가 하나도 안 바뀌는 거 같지? 일단 양 사이드 쉴드! 어 쉴드 너무 좋아. 너도 어? 뭐 나오나봐. 그녀를 따돌렸나? 아 동료 나오나봐. 어 뭐 나왔어. 아 되게 흐접하게 만든 것 같은데. 디자인을 보니까 세 보이는구만. 오 공포를 거는 상자를 소환해서? 저건 아마 스킬로 잡은 거겠지 뭐. 광대 마비는 상자 속에 제게 도움을 받아 적들의 공포를 심어넣는다. 우리 편 다행이다. 와서 싸워줄래? 일로 오는 게 어때? 얘 있을 때 안전빵으로 깨고 싶어. 어 느리게 하자 그냥. 쪽 라인 처리하고 여기도 그냥 번개 가자. 뭐냐 저게? 폭탄이야 그냥? 저렇게 개뜬금없이 길바닥에서 튀어나와가지고 혼자 터지냐? 새로운 적 고블린을 소환하면서 자기도 강하다. 양아치라는 거죠? 덕한 새끼들. 1레벨인데 이렇게 딜 잘 넣어? 의외다. 빨리 일단 불러와. 저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여기는 병사랑 합세해서 막아야 될 것 같고 양쪽이 문제네. 여기다 딜 몰빵 넣어서 네, 일단 잡고 얘는 공포로 잡으면 공포로 밀어내고. 왜냐면 기본이 공포가 있네. 뭐야 일단 이거는 버텨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약보면은 큰 포탄 칠 것 같고. 어 좋아. 공포가 약간 긴가 보다. 늑대 두 마리 있죠? 이렇게 미리 소환해놔. 불러와. 두 개만 버티면 돼. 내 생각에 버틸만 할 것 같다. 이쪽 약간 불안하긴 한데. 돌려. 그래 괜찮아. 이거 불러와. 아 미리 불러와 그냥. 여기다도 이거 다른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닿네 여기. 스킬만 제때 써줘도. 에 막을 수 있는 거 맞냐? 불안하게 왜 이따위로 나오냐. 아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일단 써놔. 마지막 라운드니까 부르지 말고. 늑대 둘. 어 늑대 둘 소환하는 게 은근히 그게 되네. 압박감이 좋은데.
빠르게 올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그렇지. 불러와서 스킬 써야겠지. 그래도 막은 거 같은데? 어, 그렇게 안 세 보이는데? 여기를 때려서 화력을 분할하고. 이 막았네. 막았네. 좋아. 어, 늑대 엄청 세다. 피가 엄청 세네. 유동적이고 좋아. 2레벨인 거 보니까 또 레벨이 있는 거겠지? 딱 늑대는 제 역할에 딱 자기 수준에 맞춰서 싸우. 늑대는 오 예. 으흠. 31을 깨야지 준다고? 31을 통과해야지? 너 언제 업그레이드 했냐? 아, 증가된 화상 데미지, 놀라운 파워, 사거리, 파워로 가자. 저기 많이 나오면은 사거리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스 나온다는 거지? 또 요런 맵이야? 저기 진행방을 좀 봐둬야 알겠는데. 아유 씨, 너무하네 진짜. 일단 여기서 대기해봐. 닿지? 닿네. 같이 있고. 다음 맵은 45마리야? 45마리라고?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비명은 좀 나중에 질러. 비명은 한꺼번에 질러버리고. 여기서 짜잘한 게 오고 여기서 센 게 오겠지. 어. 도끼맨을 해서 설마 일로 가겠어? 에이씨 설마. 양심이가 있지. 다음 맵 나오는 거를 봐둬야지 내가 좀 안정감 있게 잡을 것 같은데? 다음 뭐 나와? 속도. 어, 여기가 센 놈 나오네. 짜잘한 거 나오고. 니 혼자밖에 안 걸리냐? 여기가 안 다? 와.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좆된 것 같은데요? 아니죠? 좆된 거 아니지? 아니야 그만. 많이 센데? 어, 근데 도끼 데미지는 전륜하다 되게. 때리는 그게 있다. 때렸을 때 그 만족감이 있다. 도끼의 저 압력에는 값어치가 있어. 그렇지. 도적 죽였고요. 아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도적질을 해. 양심머리가 있어야지. 아 왜 자꾸 니 혼자만 거냐고 어플을. 이 판단 좋은 것 같아. 일로 와봐. 여기서 같이 전기로 쌍지침이 해버려. 너무 강하다. 빠르게 많이 밀고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럼 도끼 두 번 돌려야겠는데? 위도 두 번. 버프 걸어서 오겠다. 50 정도면 막을만 하지. 여기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야겠다. 사거리가 약간 후달리는데, 아, 저 정도 나와서 갈무리 해야지. 양식이가 있으면. 여기도 느리게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 좋아. 잘 꽂죠, 다음. 아, 다음 거 조금 신데? 조금 신데? 여기가 좀 센데? 소환까지. 아, 여긴 소환이 안 오는구나. 여기를 일단 걸으자. 아, 다음. 일단은. 아, 왜 비껴쳐?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아, 저기다 지금 넣을 짬이 없는 것 같다. 이거 좀 세다. 아, 좀 많이 세다. 공포 밀어 넣어. 일단은 넘어온 건 없고, 당장은. 보스도 있는 건가? 아까 색깔이 좀 세긴 했는데 보스가 있어서 세한 건가? 뭐 이따위야, 저 왜 이렇게 좋아? 게임 장르 변했냐? 막 이제 RTS로 변한 거야? 저 왜 저렇게 좋냐, 쟤네? 아, 나 이것도 안 뽑고 뭐 한 거야. 일단 데미지 꽤 입혔어. 힐 좀 어떻게 좀 갈무리 해봐. 아, 여기도 있구나. 자리가. 자리가 없는 줄 알았지. 이러면 예의가 달라지지. 이러면 약간 여유 있지. 아, 여기 뚫리면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이겼네? 이겼을 때 이 허무함. 스피드감이 없잖아, 게임이. 뭐야. 아니, 있어? 1000마리라고? 4000마리. 아, 이건 이벤트다. 어, 이건 이벤트죠. 100%죠, 솔직히. 이거 이벤트 아니면은 게임 삭제해야지. 그치? 이벤트지? 이벤트 아니니? 보스니? 에이, 지랄 말고. 에이, 지랄 말고. 어, 뭐야, 밤 체력 왜 이래, 이 새끼. 깜찍한 녀석. 맞춰줘. 힘의 차이를 보여줄 때가 됐다. 다 올렸지? 오, 야, 너무 아파. 쟤 힘 졸라 강해. 주먹질 좀 하던 녀석이야. 어, 야, 잠깐만, 내려오세요. 아, 쟤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아, 좋아. 시시하죠? 4000마리 가도 소리하고 있네. 다음 깨면은 뭔가 생긴다, 새로운 거. 새로운 거 볼 수 있다. 야, 경험치 들어오는 것 좀 봐. 그렇지. 레벨의 힘으로 다 밀지 않을까, 나중에는? 레벨이 제한 없고 경험치를 빨리 먹으면은 오히려 약간 저번에 했던 드래곤볼 RPG의 야무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성능은 떨어지지만 레벨링이 빨라서 약간 이득을 보는 야무치 녀석. 아, 이런 거 꼭 해야 돼? 귀찮게. 어디 일로
뭐 해보시게. 이거를 깨면은 산산조각을 준다 이거지. 뭔진 몰라도 이게 뭘까 궁금하긴 하다. 아 매매한 것 봐. 누적딜 넣는 녀석을 도끼. 강깨지? 이 정도는 강깨겠지? 도끼 열심히 돌려라. 불러와. 아래 둘 실드. 아래가 하나도 없어 지금. 영웅 위치는 좋은데 자리 자체가 안 좋네. 불러와. 불러와. 까짓 거 불러온다. 실시. 아 이건 이거 해야겠다. 너무 때릴 구석이 안 난다. 미리 제거해두고 이거 처리해야 되니까. 아... 큰일 난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어쩔 수 없구만. 걔는 뭔데 혼자 저기까지 기어들어가 있냐? 하나 정도 놓칠 수 있다. 둘은 안 돼 둘은 안 돼 둘은 안 돼 둘은 안 돼. 가불 가불이야. 아, 야 왜 이렇게 세냐? 이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천천히 올린 거 있긴 해도 그래도 좀 선 넘는데 이 강함은? 살짝 선 넘는 것 같은데? 이건 아싸리 그냥 번개로 갈 걸 그랬어. 번개를 섞어서 너무 드래곤이 데미지가 안 나와. 아예 안 들어가 데미지가. 무슨 데미지 면역이냐 도끼 애들? 그렇게 자연스럽게 밀려버리면은 내가 좀 열받는데 다 당연한 듯이 그냥 쓱 밀려버렸네? 야 너무 약하다. 이거 하나한테 지금 고전하면 어떡하니? 얘는 덩치 크고 체력 큰 거에 비해서 그렇게 안 세. 아까 그 광전사 같이 생긴 애가 얘가 진짜 강해. 사이즈에 비하면 독한 새끼. 이거 얘가 너무 약해. 돈 더럽게 많이 먹고 하는 게 없어. 이게 무슨 만행이냐. 천천히 막아라. 그래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애매하게 가가지고 다 턱 발리지 말고. 그렇지. 자연스럽게 지나간대 얘네들. 다 오라 그래. 불러와. 온다. 저것도 한 번에 지금 밀어붙이려고 지금 수 쓰는데. 아 이거 안 올려놨구나. 활약이 안 되더라고. 안 돼 이제. 아 미 안 닿았다. 아 닿았네. 아래 처리. 좋아 번개. 갑자기 아래가 위험해졌냐?
알아서 나가라. 모르겠다. 그렇지. 법타워가 세구만. 정확히는 드래곤 타워가 약한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오, 레벨업. 야, 쟤 너무 세지는 거 아니냐? 갑자기 막 쑥쑥. 새로운 거 생겼습니다. 업그레이드 되고요. 조각난 왕국. 프라이드 폴의 조각. 보스 러쉬. 보스를 해치울 수 있을 만큼 해치우세요. 아, 어디로 가는 건데? 아, 여기야? 어, 맵 자체는 그렇게 헬은 아니네? 아, 물론 부터 봐야 아는 거지만 맵 자체는 그렇게까지 헬은 아니네? 어, 이번에는 이거네요. 구형타워 불러와. 여기다 보병하고 여기다 하자. 여기 이걸 살려야 되니까 데미지를. 얘가 보스구나. 약간 센데. 얘 그 문 열주는 아니야. 무한 거기서 뭐야. 너무 못 죽여서 돈이 안 들어오는데? 아, 얘 죽여도 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뭐지? 피해 망상인가? 뭐지? 보스를 죽여 들어오나? 보스 미만은 그냥 돈도 아닌 거야? 야, 늑대 두 마리니까 진짜 세다. 늑대가 네 마리 있으면은 보스도 하나 잡을 것 같아. 이미 네 마리 죽긴 했는데, 여섯 마리. 오, 야, 데미지 좀 봐. 미친 파워, 좋구요. 천 원. 오, 야, 한 번에 준다. 이런 버프 걸어서, 이거 해줘야지. 되냐? 화살 가자. 아, 닿니? 닿네? 어떻게 잘 조금씩 빼놓으면 되지? 아, 여기는 빼야겠는데. 실드까지 한 방이야? 강력하지구만 아주. 야, 싸우고 와. 할 것도 없으면서 뭘 여기 서 있는 거야. 괜찮니? 열심히 싸워야 돼. 이게 느긋하게 싸우냐, 기분 나쁘게. 아, 타겟팅이 안 됐구나. 그래서 느긋한 거구나. 야, 장난하냐? 빨리 안 싸워? 오다니. 이제 데려올걸. 어우씨, 너무 강해. 돌아와. 졸라 강하시네, 저분. 이길 것 같은데? 길이 강해서? 역으로 실드. 실드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좋으니까. 전속 죽을 때 같이. 그렇지, 역시. 누가 보스야? 보스랑 관계 있는 거냐? 보스가 따로 나오는 건가? 표시가 안 되고. 일단은 조금씩 개체수를 줄여놔야겠다. 저런 식으로 나올 거면 한꺼번에 죽이는 것부터 개체수 줄이는 게 낫겠다. 내가 너무 안 이랬네. 아예 이것도 해서. 상남자 메타 간다. 불러와, 불러와. 누구야, 보스? 쟤는 아니잖아. 지금 보스만 안 나오진 않겠지.
넌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일단은 막아야 되고. 아, 제가 보스였어? 오늘 보스 저렇게 약하냐? 뭐야? 저러고 끊치야? 왜? 일단 이쪽 라인 막어. 저쪽 라인은 모르겠어. 남은 거 여기서 막아야지 그럴 수 있나. 어차피 되겠지 뭐. 아 여기 오네. 보스 일로 오네. 여기는 내버려 둬도 곧 잡겠는데? 타워를 워낙 한쪽에 치중해서 배치해서 오히려 여기가 뚫리겠어. 아니? 개 튼튼하잖아. 뭐야? 너 피가 딜 다 넣는구나. 아 뭐야? 개 쓸모 없잖아. 피가 다 때리잖아. 레벨이 깡패인가봐. 아, 반피야. 여기 지나가는 동안 이분 데미지는 좁쌀만한데. 욕한 것 같다. 욕한 거 아닙니다. 아 얘네 좀 그만 묶어. 얘네 묶으면 상관없어 우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여 그걸 잡네.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오버한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야 쟤 자꾸 죽는다 불쌍하게. 아, 저 여기 아무리 봐도 너무 너무 밀렸는데 여기는? 아 여기서 센 거 나왔다. 큰일 났다. 제대로 망했다. 야 올라가. 믿고 있어. 나는 믿고 있어. 너희의 그 가능성을 믿고 있어. 너도 올라가. 여기서 놀지 말고. 놀 때야 지금이? 내려와. 좋겠다. 저 덩어리들은 왜 들고 나왔냐 기분 나쁘게. 아 보스를 때리라고. 이거 내가 때릴 수가 없네 이거. 뭐야 한입이야? 못 때리 못 막지 그러면은. 졌네. 쿨하게 포기하자. 오픈한다. 오픈하라고. 그래 그래. 간 놈들. 아 엄청 준다. 기분 나쁘게 4자에서 마감해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아 400이네요 이걸로 업그레이드 가능? 게이득 아닙니까? 수집해. 레벨업하고 방정하면 되겠다. 아 다음 거는 이제 아마 40개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길에 여기 새로운 게 있긴 한데 이것도 못 깨고 다음 맵에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딱 이제 두 편 정도면은 한 세 개가 끝나네요. 다음 거는 좀 레벨업을 해서 오겠습니다. 내가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기다리면 알아서 영역이 쌓일 테니까 영역을 알아서 빨고 오겠습니다. 스킬 좀 보자. 천상의 주먹을 소환한다 라고 하네요. 너도 이제 하나만 더 하면은 폭풍의 지배자 생기네. 이거 한 번에 세지 않을까? 다음에는 이 31라운드 별 3개 만들어 놓고 정해도 다 깨놓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아, 주말이니까 뭐 시간 되겠지. 생방 애매할 때도 하면 되고. 다음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즘 너무 모바일 게임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주말에 스팀 게임만 줄창 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둬야죠.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봬요. 뿅!